엘리베이터 앞에서 피를 흘리지 사망. 짧은 시간 동안에 공격을 받아서 사망한 거예요. 키도 있었는데도 건드리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지갑도 그대로 몸속에 그대로 가득이, 있었어요. 운동화하고 등산화가 나왔어요. 이 족적이 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좀 들렸대요. 처음 보는 두 남자가 계단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막 비닐봉지에 넣고 있더라는 거야. 아산에 와갖고 막 유흥업소 들락거리고 도박하고 문란하게 살다 보니까 아내가 좀 열받았다. 뒷조사를 했대요. 아, 아내를? 내 연남이 있네. 사건 당일날 마산에 내려온 기록이 있어. 아이고? 현장 혈흔 중에 딱 범인 한 명의 DNA는 도출이 됐어요. 오늘 제가 이제 선정해 온 거는 막장 경영권 다툼 동업자 살인 사건. 아이고. 뭐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동업자 살인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2010년 9월 달인데 예. 그 아마 그 이 평택 경찰서 이 강력 3팀장이 이충재 팀장이 이제 다른 저 부서 직원들하고 아마 우연하게 자리를 만들었었나. 아, 예. 다른 부서 직원하고. 다른 타부서 직원들하고. 네. 근데 그 타부서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나 아는 사람한테 뭐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네, 네. 아,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그 아는 사람이 또 하나 있다는 거야. 네. 아는 사람인데 그 남자가요. 옛날에 자기가 사람 죽인 적이 있다고 한번 얘기를 했대요.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전달된 거예요. 예, 예, 예. 이 팀장이 그래? 그 사람 좀 한번 나 만나게 해줘. 만나서 우리 직원한테 얼마 전에 그 당신이 저 사석에서 아는 사람이 사람 죽인 거 있다고 말했다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네, 그 얘기했어요 내가. 아, 들은 나 들은 게 있어요. 아, 예. 그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예. 그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는 사람 중에요 성이 한씨예요. 한씨. 한씨. 예, 한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인데 쥐가 뭐 평택에서 사람을 죽였는지 어디서 죽였는지 모르는데 그런 말은 안 하고요. 하여튼 누군가를 자기가 죽였대요. 그냥 흘리듯이 말을 했었어요. 내가 사람 한번 죽였다. 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얼핏 전 들었어요. 예, 예. 그 이후로는 뭐 더 이상 그 사람한테 그런 말 못 들었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흘리듯이 예. 저하고 무슨 그 사석에 있을 때 내가 사람 죽여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난 그냥 뭐 믿지는 않지만 예. 나도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찜찜해서 예. 마침 나 아는 지인이 경찰관이라 아,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 그 사람 한 씨는 어디 있어요? 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나 지금은 걔하고 안 만난 지 오래됐고요. 연락한 지도 오래됐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그 한 씨라는 사람을 찾아서 직접 한번 물어보거나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애매한 사안이잖아요. 저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경찰이 좀 신중하게 해야 되죠. 아. 그래서 먼저 일단은 한 씨라는 그 당시에 24살이었대요. 네, 네. 걔 신상 정보를 좀 경찰에. 아, 신상 파악 들어가시네요. 파악부터 들어가요. 아, 예. 고향이 평택이고, 예. 주소도 평택으로 돼 있고, 실제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근거지도 평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택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택에서 해결 안 된 살인 사건 전부 뽑아. 아, 미제 사건. 미제 사건 다 뽑아. 한가하고 연결 범위가 있는 고리가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쫙 뽑아. 그 겹치는 부분을 찾았는데 네. 없어요. 전국의 미제 사건하고 한 씨하고의 연결 고리를 찾는 거예요. 안 나와. 거기에다가 전과 조회를 했더니 전과 한 개도 없어. 깨끗해요. 깨끗해. 그 당시에 또 이 사람이 무슨 일하고 있냐면 덤프트럭 기사예요. 덤프트럭 기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덤프트럭 기도 동료 기사들 가서 만나요. 확인해보니까 엄청 성실하대요. 진짜 순한 사람이고요. 착해요.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나올 게 없네. 엄청 절망한 거지 이제. 에이씨. 그래서 일단 놨대요. 네. 야 털어. 털었대요. 근데 머릿속에 똥 누고 미단 닦은 것 마냥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더라는 거야. 찜찜한 거네요. 뭐가 찜찜하고 뭔지 몰라도 아, 집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놈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라도 좀 물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하면서 밤에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데 문득 머리를 딱 때리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대. 뭐예요? 그게 뭐였냐면 혹시 가족을 죽인 게 아닐까? 남을 싹 전부 조사한 건 안 나왔으니까. 예, 예, 예. 이게 그 생각이 이제 미친 거야, 머리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팀장이 굉장히 질긴 거지. 참 대단하다. 그래.
전체 전국까지 다 찾았는데 연결고리가 안 나온다면 요 놈이 혹시 지 가족을 죽였으면 어 그래서 장례치렀으면 가족들이 모르지. 알아도 사람은 어차피 죽었는데 그렇죠. 신고 안 할 수도 있다 쉬쉬해서 네. 야 가족을 찾아보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또 생각이 들었대.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한시 집에 가계도를 전부 파악해. 가족 저 호적 등본부터 시작해서 쫙 뽑아와요. 네. 참 질긴 사람이야. 싹 뽑아왔어. 네. 봤더니 이 한가의 이 부모가 딱 나오는데 2004년도에 네. 이혼했고 그 이제 6년 전이지. 예예. 네, 네. 또 이 그 과정에서 봤더니 지금 이게 이 한시 한가 이거 이 네. 사람도 이혼한 다음에 재혼했더래. 아 어린 나이인데. 얘도 어린데도. 그래서 이제 그 가계도를 가지고 또 사망자를 쭉 친인척을 다 뽑은 거야. 네. 사망자를 뽑아봤더니. 친인척 중에 갑자기 사망한 사람 또 아무도 없어. 이 한 씨의 얘 아버지가 2007년도에 65세로 자연사한 걸로 나와요. 아버지가요? 근데 이제 그, 그럼 아버지는 뭐 2007년도에 65세로 자연사했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 네. 근데 이 팀장은 자연사라도 어디서 죽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서 예. 어디서 죽었는지를 봤어. 그랬더니 자연사지만 변사 처리가 돼 있는 게 나와. 그건 쉽게 얘기해서 자연사가 아니야.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변사니까. 최종으로는 자연사로 결론 났지만. 네. 애초에 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사 처리가 됐던 거란 말이야. 네, 네, 네. 확인을 해봤더니 아산에서 얘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다는 거야. 네, 이혼하고 네. 아산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아들 한 씨는 평택에 살고 있고 변사로 죽었는데 네. 변사로 죽었다면 경찰이 당연히 개입을 했겠지. 그렇죠. 그럼 아산 경찰서로 갔어. 아 형사. 그래서 아산 경찰서에서 그 변사 사건을 담당한 형사를 만나. 그랬더니. 그 아산 경찰서 담당 형사가 하는 얘기가 아, 그 사람이요 죽은 지 15일 만에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아유 어떻게 이불 덮고 이렇게 딱 누워 있는 채로 사망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사인도 못 밝혔어요. 아. 그래서 그때 우리가 판단한 거는 그 죽어 있는 사람 창문이라든지 출입문 이런 거 보니까 침입구 없고 부패했지만 무슨 그 외상 같은 것도 없고 네. 그래서 그냥 누워서 네. 그냥 자연사한 걸로 우리가 판단해 갖고 그냥 변사 처리해서 끝낸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연사로 처리가 된 거예요. 예, 예, 예. 결국 특이한 사항은 발견 못 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이 담당 형사 얘기는 예. 지인들한테 전부 전화를 해봤어요. 돌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 아버지 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마 걔 자살했을 거예요. 술 취하면 꼭 그 죽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었으니까 아마 다 썩어서 발견되다 보니까 사인은 못 밝혔겠지만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이 팀장 입장에서는 이게 또 뭔가 또 이상한 거예요. 죽을 네. 만한 이유가 자살할 만한 이유를 또 찾아봐야 돼. 죽은 네. 아버지 네. 한 씨. 예, 사생활 조사를 시작해. 예, 쭉 하다 보니까 이혼한 이후에 동거했던 여성이 두 명이 있었어. 아, 두 명이요? 그래서 또 그 동거한 여성 두 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여성들하고 갈등이 있었는지 그 여성들이 정보에 쓸 수도 있고 약을 몇 개 쓸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도 있잖아. 그래서 그 여성들 두 명에 대해서 그 주변을 통해서 집중 수사를 해요. 근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거기도 안 나와요? 거기도 안 나와요. 그럼 뭐야? 그러면 직장 관계는 어땠는지 알아보자. 네. 사업은 어땠는지도 알아보자. 한 씨하고 그 죽은 아버지 한 씨하고 아들 한 씨 직장 관계에도 조사가 네. 될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런데 예. 아들 같은 경우는 뭐 덤프트럭 기사로 취직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직장 관계 조사할 거리도 없고. 네. 어리니까. 뭐. 이제 아버지 한 씨를 이제 네. 그 직장 관계를 쭉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아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네. 아산에서 죽기 전에 원래 아산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콘크리트 아시죠? 콘크리트. 네, 네. 콘크리트 거기 중간에 혼화제 섞어요. 혼화제. 아, 예. 혼화제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양생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 중간 납품업자였거든요, 아버지가. 아, 아산에서 그 사업을 30년 넘게. 그러니까 이 사람 평생 한 30년 넘게 네. 콘크리트 혼화제 그 납품하는 사업을 했어요. 건축 예. 저기 재료 납품을 예, 예. 하신 거네요. 아버지 아산에서 죽을 때도 그거 하고 있었어. 네, 근데 네. 이 사람이 했던 데가 또 어디냐면 뜬금없이 창원이 나와. 창원. 창원에서 했어요. 경남 창원에서 했던 게 나와. 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건축업 그 저 납품업자다 보니까 건축업자들하고 얼마나 많겠어. 교류하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명확하게 해보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30년 동안 거래한 거래업체를 다 뽑아요. 그러다가 그, 뭐가 하는 그 거래관계를 네.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또 전화해서 네, 받는 겁니다. 네, 네.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네. 이 등등 그러던 중에 봤더니 이 한 씨의 동업자였던 네. 최 씨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48살 남성이에요. 네. 요 사람이 네. 7년 전 즉 말하면 2004년도에 2004년이에요? 네, 강도를 당하고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하나 딱 떠요. 강도사래요. 예, 이 한 씨하고 거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창원 쪽인데 마산. 예, 예. 마산 아파트 자기 집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칼질 당해갖고 현장에서 즉사한 사건 있어요. 언제냐면 정확히 2004년 6월 9일 날. 네. 이 최 씨가 이제 사업 때문에 그 이 사람은 아산 평택 쪽에 사는 사람이야. 아산 사람인데요. 근데 마산에서 사업 때문에 거주하고 있다가 살해당한 거예요. 아, 창원 옆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사건을 또 이제 마산 쪽에 물어봤더니 현재까지 미제 사건이에요. 아, 범인도 몰라요. 네, 범인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남 마산시 네. 내서읍 네. 삼계리 아파트 103동 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뭔가 땅 이상하다는 이상하네. 그래서 네, 이상해요. 이 사람이 이 팀장이 직원들 데리고 마산으로 갑니다. 가서 담당 형사 또 만나요. 아, 형사님 또 만난 거예요? 네, 담당 형사 만나요. 그 네. 이제 미제 사건도 담당 형사. 예. 이제 정확한 사건 개요를 보면 네. 이제 그 미제 사건 마산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4년 6월 9일 날 11시 35분경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에요. 낮에요. 예. 양복을 입고 이 최 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9층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했어요. 셔츠 전체가 상반신 이쪽으로 완전히 집중 공격을 당했어요. 목부터. 많이 찔렸구나.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앞에 비산 여론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봐서는 네. 공격 장소. 1차 공격 장소가 엘리베이터 앞이고. 엘리베이터 앞이고. 예. 그러니까 즉 말하면 그 최 씨라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공격을 받아갖고 사망한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그 담당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탐문수사했는데 그 주변 또 집들이 다 빈집이었대. 아. 그리고 또 장기 출타 중이었고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었고 네. 그때 복도에 하필이면 또 CCTV가 없었다네. 그렇죠. 그 당시에 뭐. 네. 2004년도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 같은데. 또 목격자도 없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장에는 혈흔족적만 있는 것만 발견해가지고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 형사가 그럼 어떤 식으로 추정을 했냐. 그 최 씨 죽은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키도 있었는데도 건드리지도 않았고. 집 안 건드려놓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지갑도 그대로 몸속에 그대로 카드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 이건 궁극적으로 강도 목적의 최씨 살인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원한 내지는 무슨 감정이 있어서 죽인 걸로 추정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집을 알아가지고 그 시간대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 죽였다며. 그렇죠. 아는 사람. 면식범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동선을 많이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저 결론은 그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재빠르게 그냥 다다닥 죽여버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도망간 거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추정까지는 했어요. 그 부검 기록을 찾아봤더니 범행 도구가 두 가지예요. 아, 두 개예요? 날카로운 칼이 있고요. 회칼이에요. 회칼. 네. 하나는 그 예기인데 둔기형 예기. 도끼 같은 게 날도 있고 둔기도 되고. 한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서 막 도끼 휘두르고 이렇게 뭐 양쪽으로 그거 어렵거든요. 말이 안 돼. 두 명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절창이요, 절창. 안면부하고 가슴 부위, 급소 부위만 27군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다녀던 거예요. 회칼로 그냥 집중적으로 찔른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개골 골절이 있었고 한 머리 됐는데 네. 도끼 종류예요. 네. 거기에다가 네. 아까 혈흔족적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각각 다른 혈흔족적이에요. 아, 그럼 두 명 이상이네요. 적어도 운동화하고 등산화가 나왔어요. 이 족적이. 그러면 두 명이 적어도 두 명이 와가지고 그 최 씨를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그 추정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참 있다가 8층 주민한테 네. 예, 그 목격자 진술을 받은 게 하나 추가로 붙어 있었어요. 아, 그 내용을 예. 봤더니 예. 예, 9층에서 죽었잖아요. 네. 8층 주민은 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좀 들렸대요. 그 옆 라인, 9층 라인은 다 장기 출타 중이라 목격자가 없었고 예, 예, 예. 아래층에 살던 8층 그 주민이 쿵쿵 소리를 듣고 이상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현관문 렌즈로 자기가 내다봤대요. 네. 나오지는 못하고 그랬더니 네. 처음 보는 두 남자가 계단에 앉아가지고 올라가는 계단 앉아서 뭔가를 막 비닐봉지에 넣고 있더라는 거야.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검정색 러닝 셔츠에 야구 모자를 썼더라. 네. 20대로 보였다. 요 네. 내용은 찾아서 해놨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두 명 맞죠. 그 면식범도 맞는 거고. 그런데 그때 이 창원경찰서 이 마산 쪽 수사는 뭐였냐면 그 죽은 사람 최 씨가 사업가다 보니까 사업에 의한 원한 관계일 거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금전 관계 뭐 이런 거.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그때 죽은 최 씨가 콘크리트를 지면 파일로 땅땅 때려갖고 집안 다지는 네. 이 토목업체 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식범은 분명하고 이게 틀림없이 금전관계 사업 관련돼 가지고 원한이 생겨서 죽인 거다 이거 면식범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아파트 붐이 엄청 불어가지고 이 최 씨가 돈을 무작위 벌었대요. 그러고 처하고 애들은 평택에 살고 있고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술집 맨날 눈사람 가고 융업소 가고 그다음에 강원론디 VIP예요. 돈 많이 벌면 그래갖고 사채업체를 통해서 어음을 깡을 해가지고 할인해가지고 예, 예. 도박장을 출입을 했는데 한 10억 정도 탕진했대요. 그때 10억이면 예. 지역 조폭들하고 연관도 또 일정 부분 있게 되는 그 당시 그랬죠. 예. 아무래도 건설 쪽에 사채업체하고도 연관돼 있고 네. 이러니까 그 형사들이 그 창원 그 형사들 입장에서는 수사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예. 이제 그쪽 부분으로 엄청 집중해서 수사를 했는데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예. 다만 이제 거기에서 현장 혈흔 중에 딱 범인 한 명의 DNA는 도출이 됐어요. 휘칼질을 하다가 지손을 베어가지고 피가 떨어져 있었던 거야. 그 DNA를 찾았으니까 형사들은 이것만 찾으면 범인 잡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좀 느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채업자, 도박하는 사람, 유흥업소, 발견되는 용의자마저 핍보하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DNA하고 대조하는 수사만 한 거야. 그때 이 저 관할 경찰서에서 그 헛다리 짚었던 게 네. 아내하고 애들은 평택에 두고 지는 돈 잘 버는데 마산에 와갖고 막 이 유흥업소 들락거리고 도박하고 문란하게 살다 보니까 아내가 좀 열받았다. 그래서 아내가 혹시 이거 이 남편을 어떻게 한 거 아닐까? 재산 상속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내를 뒷조사를 했대요. 아, 아내를. 아내를 했더니 또 아내가 내연남이 있네. 아, 이게 남편이 내려가 있다가 또 바람 피운 거예요. 또. 내연남이 있네. 이러다 보니까 그 관할서에서는 야, 요거 아내하고 내연남이 죽였을 가능성 높다. 그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또 몰빵한 겁니다. 한쪽에서는 DNA 계속 대조하고 있고, 네. 한쪽에서는 계속 몰빵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 아내하고 내연남의 동선을 봤더니 또 하필이면 사건 당일날 마산에 내려온 기록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금융 거래 내역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막 다 뽑아서 분석을 했는데 예, 예. 그 특별한 거 발견을 예. 못 한 거예요. 예. 청부를 시켰으면 돈은 아내나 내연남이 돈 준 게 나올 거 아니야. 줘야지. 계약금이라도 준 게 나와야 뭐 그게 안 나오다 했다던가.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최 씨 주변에 있는 뭐 조폭 뭐 사채업자 이건 다 또 나름 조사하고 8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갖다가 피 뽑아서 그 대조했대요.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그런데도 구강세포 한 거죠. 피 뽑는 게 아니라 구강세포 긁어가지고 예. 그런데 실패를 했거든요. 800명이 넘는 거. 그 마산이 아마 창원경찰서 관할일 거예요. 네. 거기서 지치기도 했는데 또 그해 여름에 4건의 살인사건이 다 동시다발로 터져버렸어요. 거기. 아 마산 창원 지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은 할 만큼 했고 미제로 종결이 된 거예요. 아. 그런 와중에 그 기록을 이제 이 중재심당에 다 살펴보지. 그 네. 창원서에서 조사한 거. 봤더니 자살했다고 하는 한 씨 있잖아요. 네. 아버지도 거기 조사받은 게 나와. 그때 이 한 씨는 그 죽은 최 씨 회사의 상무로 돼 있어요. 직함상. 아, 예. 직함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긁어서 예. 조사를 했던 거야. 그러면 두 사람 사이가 어땠을까 하는 걸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조사를 해놨더라고. 네. 사이가 나빴다는 거야. 막 그 저 사무실 밖에까지 막 최 씨하고 이 한 씨가 막 말다툼하고 고성 지르고 하는 소리가 직원들한테 들리기까지 했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의심을 많이 받아갖고. 네. 그 당시에 최 씨가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죽자마자 한 씨가 용의자가 돼가지고 와서 구강세포부터 긁었어요. 아, 그 초기부터. 그랬던 사실이 있어요. 예, 예. 죽일 개연성, 자살할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살인사건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네, 동업자 네, 살인사건까지. 예, 예, 예. 근데 동업자 죽은 건 아직도 못 잡았고 그 과정에서 그 동업자로 혹시 죽은 게 아닐까? 그렇지.
근데 한 씨가 죽인 건 아니야. 나온 걸로. 아버지 한 씨가 죽인 건 아니야. 그러면 한 씨가 아들을 시켜서 죽였나? 이렇게까지 유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들 한 씨 DNA를 한번 대조해 보자. 거기 빼놓은 건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한 씨, 그 죽은 한 씨, 네. 사망한 한 씨하고 살해당한 한 최씨, 요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네, 그 네, 이유는 네. 죽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또 아들 시켜서 죽일 거 아니에요. 네. 단지 뭐 사이만 나빠서 소리 질렀다고 사람 죽이진 않잖아. 아유, 그럼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걸 또 조사를 했어요. 네. 봤더니 이 아버지 이 자살했다고 하는 한 씨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년 동안 혼화제 네. 관련돼서 일했잖아요. 예. 2년 전에 2년 전에 그 당시 2년 전에 모래납품업자를 하던 최 씨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죽은 피살당한 사람. 예, 그 사람이 예. 원래는 모래납품업을 했어요. 원래는 서울에서 조그만 회사를 댕겼었대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좀 불성실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잘리다시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가 아산으로 내려왔어요. 아산으로 내려와서 모래 사업을 자기 큰아버지가 하고 있었어. 그 큰아버지 밑에서 이제 이 납품 일을 맡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납품 일을 하니까 그 공구리도 호라제 일을 하는 한 씨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진 거야. 같이 섞여야 되니까. 섞여서 네. 이 아버지 한 씨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자기가 아는 콘크리트 파일 사업체, 아까 네. 콘크리트 다지는 네. 파일 사업체 공장이 하나 나온 게 보여. 그거를 인수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어. 당신 혼하지 하지 말고 네. 이거 콘크리트 때리는 파일 그거 사업 한번 해봐. 이거 비었어. 이거 네. 싸게 먹을 네. 수 있어 하는 네. 거를 지인한테 얘기를 들었어. 최 씨한테 야 이거 한번 인수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유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최 씨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맨날 큰아버지 밑에서 있기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친척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 공장을 인수를 했어. 나 공동이사로 같이 해야 돼. 나 돈은 못 대도 내가 소개하고 다 그쵸. 물어온 거니까. 원래 자기한테 온 거니까. 이렇게 된 거요? 네. 오케이 했어. 그래가지고 2002년 10월 달에. 네. 2002년 10월 달에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딱 그 콘크리트 이 그 파일 사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기름 막는 거. 예. 그때 이제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그 한 씨는 상무직함을 가지고 예. 수익의 2분의 1씩 받기로 했어요. 2분의 1을. 이 사람은 모래 납품만 했잖아. 네. 콘크리트 관련돼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이 최 씨가 4개월 만에 27억을 벌었어요. 콘크리트 파일 사업체 그거 인수를 해가지고 꾸준히 상무 월급은 주면서 원래 2분의 1씩 나누기로 했던 그 이득금은 안 줘. 그거 못 주게 돼 있죠 지금 상황이. 도박을 했다며.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갖고 저 1년 만에 그만두게 돼버린 거예요 한 씨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들까지 끌어들여갖고 죽일 만한 사유는 된단 말이에요 범행 동기가. 미행을 해가지고 담배 피고 가는 거 후다닥 주선 거지. 국과수에서 DNA가 일치한다. 네. 마산에서 그거하고 그 제보 통보 받는 날 그냥 바로 쫓아가서 잡으러 가서 형사 신분증 딱 보였는데 네. 이 아들 한 씨 있잖아. 네. 아무 소리 하는 거. 네. 맞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아이고. 그때 나이 31살. 아예 그 덤비지도 않더래. 그냥 바로 인정하더래. 바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 거야. 그 흘린 거를 경찰관의 친구가 듣고 전달해 준 거를 이 팀장이 물고늘어 자고 밝힌 거야 이게. 자 그럼 전모로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과정이. 피살당한 사람 최 씨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만 지불하잖아. 그러면서 네. 이걸로 만족해. 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니까 네. 배신감 느낀 거예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열받은 게 뭐였냐면 네. 콘크리트 혼화제가 필요했었어 그 공장이. 예. 필요했는데 그 아버지 한 씨는 콘크리트 혼화제 일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 네, 근데 네. 여기서 안 갖다 써 그 물건을. 값싼 혼화제를 사다가 따로 써. 야 이게 예의가 없네 이거.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저 속된 말로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따졌어. 그랬더니 해고를 해버렸어. 저 아버지 한 씨가 고민하다가 2004년 6월 달에 아들을 찾아가. 나 그 최 사장 그 새끼 좀 죽여야 되겠다. 내 죽이려고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아들한테. 이 아버지도 못됐네. 애비도 진짜. 정상이야 이게. 내가 청부를 하려고 그랬다 사실은. 어. 그 새끼 죽이라고 청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 돈이 없어. 그리고 나 혼자 하려니까 체격에서 게임이 안 되네 내가 걔한테. 최가 걔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네. 덩치도 나보다 훨씬 큰고 네. 나 도저히 자신이 없어. 네. 아들아 네가 나 좀 도와줘라. 그런 가책 때문에 맨날 입만 열으면 친구들한테 자살하고 싶다고 한 것 같아. 아들아도 아들을 범죄자를 만들어 놨잖아. 살인자를. 살인자를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6월 9일 날 새벽에 아까 사건 났던데 네. 마산
부자가 함께 마산으로 가요. 그럼 그 전날 이제 마산 내려가고 여관에서 추숙을 예, 하고 예. 그 시간대에 가는 겁니다. 예. 그 9층 그 최 씨 아파트 있는데 예. 9층하고 8층 사이 그 복도에서 5시간 대기. 아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 대기예요. 예. 이때도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 설득했대.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주 단호했대. 이 새끼는 꼭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있다가 11시경에 최 씨가 이제 문 열고 나온 거지. 이때 아버지 한 씨가 뭘 들고 있었어요? 손도끼 들고 있었어요. 아, 도끼는 아버지가 들고 있었어요. 그걸 들고 혼자 하겠다는 식으로 이 9층으로 따다닥 올라간 거야. 9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최 씨한테 공격을 시작했어. 네. 할 수 없이 이제 텀을 두고 올라갔어. 네. 근데 문제는 올라가니까 이미 아버지가 이미 제압이 돼가지고 거꾸로 제압이 돼갖고 맥살 딱 잡힌 상태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어. 아이고. 아버지가 도끼도 뺏긴 상태에서 네. 이걸 보고 아들이 꼭지가 돌아버렸어. 아. 그냥 들고 있던 회칼로 그냥 가슴을 찌릅니다. 찔러버렸구나. 그 상황에서 이제 칼이 밀려들어온 바람에 지도 상처가 나고 거기다가 피를 흘려서 DNA가 확보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 한 씨가 네. 그때서 뺏겼던 도끼를 들어가지고 네. 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부자가 살인사건의 공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그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난 이후부터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7년 넘게 눈만 감으면 그 꿈에 시달렸다. 부자 관계가 결국 거의 끊어집니다. 연락도 서로 아예 하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가끔 아버지 한 씨가 찾아와서 만나자고 그래도 아들 찾아와도 아산에 있다가 이제 평택으로 오는 네, 거 아니야. 네, 안 네. 만나줬다는 거. 또 아버지 한 씨 역시도 내 자식을 네, 네. 결국은 살인자로 만들었다. 네.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그냥 자살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들 이 한 씨는 검거되자마자 그 얘기했어요. 아버지 업보까지 내가 다. 아버지 죄까지 내가 다. 같이 끌어안고 가서 죄값을 받겠다. 이 사건은 결국 아버지 한 씨 같은 경우는 살인범이지만 죽었잖아. 끝났죠, 몰랐죠. 공소권 없습니다. 네. 공소권 없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 그 범행 도구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했겠느냐. 네. 평택에서 구해갔어요. 이 사건은 뭐 어떻게 보면 지나가면서 툭 흘린 얘기. 네. 이거를 소홀히 듣지 않고 네.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과정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유, 장난 아니에요. 요건 뭐 제가 확인하니까 형량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한 20년 내외로 보더라고요. 아, 20년 내외. 많이 참작이 된 것 같아요. 네, 많이 참작이 됐네요. 아버지가 주도한 거에 대해서. 평택경찰서 예. 이충재 팀장 그 등등 예. 정말 고생들 많이 했고 멋있었습니다. 이거. 예, 교수님 오늘. 동업자살인 사건.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